자, 오늘부터 컨스트럭션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견적에 대해서 다루겠는데, 우리 공업 경제학 입장에서 보면은 초기 비용을 뜻합니다. 초기 비용에 대한 견적을 뜻하는 거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이 초기 비용 이 부분의 가장 큰 아이템인 컨스트럭션. 이거 말고 뭐 있었죠? 뭐 땅도 사야 됐고, 디자인 비용도 있고 한데, 사실 실제로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제일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finition. 우리가 뭐 초반에 이미 커버를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잘 알죠? price, cost. 뭐가 price고 뭐가 cost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질때 투입되는 비용이 코스트고, 우리가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는 돈이 프라이스입니다. 가격과 비용. 내가 프로듀서 입장에서 프로듀스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죠. 근데 견적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여러 군데로 진출을 하게 될 텐데, 설계를 하건, 시공을 하건, 혹은 관공서로 가건, 어떤 형태로든 이 견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게 전체적인, 건설 사업, 건설 프로젝트의 페이스, 단계별로 어떤 형태의 견적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 혹은 기획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프리리미너리 디자인, 요거는 기본 설계. 그리고 디테일드 디자인인데, 외국에서는 프리리미너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30% 디자인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100%가 완전히 디테일 디자인에 대해서 철근이 어디 들어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거로 친다면, 그 퍼센테이지 대비 한30% 정도를 기본 설계로 봅니다. 기본 왁구 잡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텐더 나왔는데, 텐더가 뭐예요? 입찰이에요, 입찰. 이제 공사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에 어떤 시공 방법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텐더 서류, 입찰 서류, 그리고 실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크게 두 가지 견적 방법으로 나뉘는데, parametric, detailed. parametric은, 우리가 통상 뭐라고 부르냐면 계산 견적. 계산 견적. 좀 러프한 견적이고,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실제 비용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25% 15%까지 차이가 나는 견적 방법이고, 디테일드 메서드는 5%로 줄어듭니다. 일단 파라메트릭 메서드는 컨셉추얼 플래닝 프리리미너리 디자인인데, 물론 디테일 디자인이 갔어도 어느 정도 완전히 디자인이 안 끝났으면 좀 사용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결국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에 기준하느냐? 우리 건축에 늘 하는 평당 얼마? 고속도로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영천에서 상주까지 새로 고속도로를 놓으려고 하는데 몇 킬로다? 그러면 킬로미터당 얼마? 고속도로 1km당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짓는데 1km. 1억 원? 1억 원에 질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응? 다들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견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느껴볼 게, 이게 3천억도 나오고 1억도 나오거든?
러프하게 나는 뭐 알고 있지. 그래서 한번 다들 의견을 내봐. 3천억, 3천억도 나왔고 1억도 나왔어. 두 익스트림이 맨 앞에 앉아 있네. 1kg 얘기하는 거야. 1kg. 통상 턴키 프로젝트들 뭐 2천억, 3천억씩 나오는 것들은 도로 1km짜리 프로젝트는 없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100억에서 200억 정도 보면 돼요, 1km를. 근데 그 베리에이션이 심하겠지. 그 구조물이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뭐 토공, 그리고 토공도 흙을 많이 안 옮기는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 베리에이션이 뭐 심하기는 하지만 100억에서 200억을 본단 말이야. 근데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천 상주까지 가는데, 응? 10km니까 1000억 정도는 봐야 되겠다. 구조물 많이 안는다고 보면. 우리가 이걸 내년에 시작하면은 과연 그 예산을 따올 수 있을까? 건축, 우리 이 재성토목관 생각해 볼 때, 응? 2000평인데, 어? 평당 통상 학교 공사비가 뭐 400만 원인데 이거를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상당히 프리리미너리한데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이 단계에서 발주처지, 발주처, 오너. 어? 내 돈이 얼마 들지? 포인트는 뭐야? 여기는 설계가 다안 끝났어. 어떤 러프하게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지. 도면이 완성이 안 됐고, 스펙도 시공, 재료나 시공 방법에 대한 스펙도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게 구체화가 되죠. 그래서 완전히 프릴리미너리에서 이제 엘레멘탈로 돼. 엘레멘탈. 그래서 어셈블리라고 하면은 통상 우리가 건축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공종입니다. 토공. 토공사에 얼마가 들어갈까? 건축 골조에 얼마가 들어갈까? 여기 전기 많이 들어가죠. 전기에 얼마 들어갈까? 기계에 얼마 들어갈까? 이제 조금 구체화가 됐거든. 아, 여기 보니까 우리 땅에 한 7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그 공종별로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견적을 할수 있게 되죠. 우리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구간 정도는 이제 교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량공 몇백 미터, 몇 킬로미터, 터널 몇 개. 뭐 이제 좀 나뉘지. 이제 조금 더 터널 얼마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좀그 통계 자료가 더 점점 가까워지지 이제.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서 아, 그럼 이 영주 상천에서는 구조물 부분이 좀 많아서 1,300억이 필요하겠다. 국토부에서 올려서 기재부에서 허락 받고 국회에서 허락이 떨어져야지 이제 그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지. 자, 이게 쭉이 단계부터 사실은 설계 회사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렇죠? 선형을 러프하게 잡고 차선 폭을 잡고 하면서 설계가 디벨롭이 되면서 설계 회사들이 관여를 하는데 이 견적, 오우너가 생각하기에 얼마 되는 가격 결국 누가 내는 거예요? 발주처가 관심 있고 내야 되는데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은 디자이너즈 에스티밋을 오너가 쓰는 거지, 오너가 믿는 거지. 그 설계 CAD 들은 사람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은 설계하는 사람들이 견적을 그때그때 계속 하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돈하고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설계가 디테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엔지니어 에스티메이트도 이제는 뭐에 근거를 하느냐? 퀀티티, 물량. 콘크리트가 몇 입방미터가 들어가고 철근이 몇 톤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에 근거를 하냐? 메서드 스테이트먼트. 레미콘을 가져와서 직접 타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콘크리트 펌프 같은 펌프카를 써가지고 타설을 할 것이냐? 방법들이 나오게 되지 또. 그다 들어가는 돈이 틀리지.
이렇게 해서 설계 도서 맨 위에 Engineers Estimate, Designers Estimate이 올라가 있고 그게 입찰 하는데 서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설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공회사들, 현대건설, GS건설 이 공사에 관심이 있으면은 설계 도서를 살펴보고 입찰을 들어오세요 하면 그 회사들은 설계 회사들은 가서 디자이너스 에스티밋은 에스티밋이고 내가 얼마에 쏠려면 디테일하게 다시 또 다 잡아내야 되지. 내가 어떤 시공 방법을 쓸 건지도 정해야 되지. 그래서 나는 1200에 하겠다 그랬는데 누구는 1150에 하겠다. 최저가라면 1150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진 않고 그 퀄리피케이션이 있지 뭐. 작년도 공사 실적이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어떻고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회사들 중에서 가장 낮게 낸 회사에게 낙찰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그 늘 얘기하지만 낮게 쏘면은 공사 딸 기회는 많아지는데 손해를 보지. 높게 쏘면은 앉아서 맨날 견적만 하고 있는 거지. 일을 못하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견적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견적이 앉아서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장비를 쓰고 인력이 어떤 몇 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돈이 계산이 되거든. 그래서 견적실 초기에 시작하고 또 현장 나와가지고 또 돌아가는 거 보고 다시 또 견적실로 돌아오고 뭐 견적 라인에 있으면서 늘 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건설회사 내에서 커리어 패스가 좋기 때문에 우리 말로 뭐 좋은 꽃보직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자, 계산 견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시설물을 졌는데 언제 졌느냐, 어디에 졌느냐, 뭐 차선은 어땠느냐, 뭐 이 타입은 어땠느냐, 그때 집안 상태는 어땠느냐, 날씨는 어땠느냐 이런 것들이 그때 공사비를 다 틀리게 만들죠. 그래서 그거를 분류를 잘 해놔야지 내가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비슷한 놈을 골라가지고 아, 이 정도 들겠다 해야지 가장 맞겠죠. 이열 부분은 어때요 여러분들? 물가 변동 70년도에 지어놓은 거 그 100억 들었으면 지금 훨씬 더 많이 들 거 아니야. 그거는 별 수 없이 계속 그 건설 물가 지수를 적용해가지고 올려줘가지고 추정을 해야 됩니다. 뭐 이그지스팅에서 뉴 프로젝트로 이제 통계 처리한다고 봐야죠.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rough estimate of construction cost based on the historical cost data and the consideration of variation parameters 이런 파라미터 있지. No working drawings and specification. 항상 우리 재성토목관 예를 들잖아. 기부를 하시겠다는데 여러분들이 그 송재성 회장님이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강의를 받을 수 있고 교수님들 연구실들 그리고 실험실들 다 짓고 충분히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물어보면은 그때 가서 디자인 막 할 수 없잖아요. 그 계산 견적을 하는 거예요. 아까 2000평에 400만원 80억 나오지 많이 안 틀리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런 거 그새 또 많이 올랐어. 또 그 정도 들었어요. 이런저런 뭐 좀 그 4학년 때 배울 가치공학을 해가지고 좀 코스테이빙을 했는데 밑에 암이 너무 그 일찍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고 민원이 들어와서 특수공법을 썼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토공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
디테일드 에스티메이션은 뭐야? 드로잉하고 스펙이 있는 거야. 스펙은 예를 들어 이 콘크리트 어디 부위의 콘크리트는 몇 킬로미터 퍼 센티미터 자성 강도를 가져야 되는데 테스트를 몇 번 해봤을 때 10번 중에 8번은 그걸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도면에 나오는 생김새가 들어간 게 아니라. 자, 여기 차이점이 쭉 나오죠. 이제 그 특성을 알겠죠. 이거는 early stage고 rough estimate이고 비교적 뭐 단가 곱하는 거니까 하기 쉽죠. 그 발주처한테 중요합니다.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detailed estimate처럼 그 막 견적 팀이 형성이 돼서 시간을 보내고 노력을 기울여서 돈을 뽑아내는 작업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예산 관련 결정을 위해서 하는 버지팅이다. 코스트 에스티메이트다. 전체 프로젝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히 예전에는 건설 쪽에서만 시공 쪽에서만 코스트를 많이 따졌는데 전체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가려면 이때부터 잘 에스티메이트 잘 해야 돼요. 그때 코스트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이제 그 버짓 시츄에이션에 맞게 바뀌는 거지. 그때 이제 그걸 컨스트럭션 매니저들이 해주지. 자, 우리 재성 토목관도 얘기했던 건 버짓이 오버가 되니까 그 CM팀이 와서 설계 단계 때 설계 진행되는데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없는 게 낫겠다. 이 부분 뭘로 바꾸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쉽게. 자, detailed estimate based on real cost data of resource. 이제 resource란 말이 나옵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져요? 응? 재료, 노무, 장비입니다. 그 resource들의 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갈지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시공 방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Construction method. A lot of effort. 시간도 많이 걸리고. CAD 때 물량 산출해봤지? 철근량 뽑는 거 괴롭지? 응? 자, 전체 코스트에 뭐 많게는 2%까지도 들어가는 고된 작업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Contractor. 컨트랙터가 시공회사예요. 시공회사한테 더 중요하고 based on quantity takeoff 물량 산출이 도면으로부터 되고 스펙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공해라 resource definition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입찰 들어갈 때 적합한 견적이다. 그 다음에 직접비, 간접비 얘기 나옵니다. 직접비는 우리 여기 보면은 기둥 있죠? 이 기둥 피지컬 아이템하고 연결시켜서 어떤 우리 프로젝트의 피지컬 아이템하고 연결시켜서 짓기 위해서 직접 투입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노무, 장비, 재료. 우리 프로젝트 눈에 보이는 피지컬 아이템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 스페시픽 아이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간 서브 컨트랙터가 있지. 서브 컨트랙터. 하도급. 응? 우리 토공은 토공 회사에서 준다고. 토공 스페시픽 아이템이지. 응? 그건 현대가 아니라 영신토건 뭐 이런 회사가 준다면 직접비 내 영신토건 하도급비 내에서 분류가 돼 있어. 간접비. 제일 대표적인 간접비는 여러분들 월급. 어? 현대관에서 이대리 김기사 월급. 이대리 김기사는 이거 하나에만 하는 게 아니지. 어? 전체적인 프로젝트 진도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무들 그 노무 관리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스페시픽 아이템에 직접적으로 투입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월급이 주 간접비고 우리 현장에 그 컨테이너 하우스 지어놓으면 그것도 사실은 특별히 이 아이템하고 어떤 아이템하고 연결시키기가 애매하잖아.
그것도 간접적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뜻에서 간접비로 들어가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 프로젝트 오버헤드, 간접비이긴 하지만 XX 프로젝트에 국한된 거, 영천상조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국한된 거, 보험, 그 프로젝트를 위한 인허가 경비들, 이런 거 다 간접비로 들어가고, 또 일반 관리비라 그래서 제네랄 오버헤드, 요거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본사가 기여한 부분이 있거든. 현장 사무소가 아니라 본사가,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Cost of items which can be directly charged to a single project. 뭐, 본사에 그 설계 지원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문제가 돼가지고 좀 나와 있었어. 그래서 좀 도와주고 또 갔어. 뭐 이런 상황들. 텍스, 저 세금은 그 프로젝트 하나에 대해서 매기진 않지. 현대건설이 법인세를 내는 거지. 뭐 이런 그런 딱 하나의 프로젝트에 부과하기 힘든 코스트들. 이제 그게 이제 일반 관리비로 또 잡혀 있지. 이게 다 합쳐져서 내가 어느 정도 어느 프로젝트를 따는데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야지. 회사로 돈이 다 들어가는데 다 더해져서 이제 들어가야 돼. 물론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퍼센테이지 보세요. 당연히 직접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고, 저거 간접비 같은 경우 많은 경우 직접비의 포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직접비 에스티메이션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크업이라고 했는데 이윤입니다. 이윤 튀어준다고 해서 수익. 내가 뭐 노무자들 쓰고 우리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뭐 하고도 이익을 어느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싶다 해서 입찰 서류에 적어서 내는 거죠. 이거 상황을 잘 봐야죠. 컴피티션이나 내가 생산성이 우리 회사 생산성이 좋아서 남들보다 싸게 할 수 있다면 마크업을 높이 써도 남들보다 더 작게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비비라 그래가지고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지불해야 될 부분.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그 우리가 원래 예측했던 소일 컨디션하고 틀리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물론 설계 변경을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더 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예비비로 잡아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나는 요만큼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프로젝트 리스크 때문에 요만큼 넣어서 입찰을 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요즘은 해외 컨스트럭션이 대부분 많잖아. 그래서 이 해외 데이터를 쓰는 거고 우리나라 관공사에서는 이 예비비 제도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없어. 만들고 있어요. 민간공사야 뭐 그 계약 법규 안에만 있으면 전체적인 그 우리 민간 사이 계약 법규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국가 관공사들은 이런 것들이 다 아이템이 다 정해져 있거든. 제도적으로. 지금 이제 예비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와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 내가 1300억에 하겠다고 입찰 서류 낼 때 비용은 직접, 간접, 직접은 요 세 개. 노무, 기계, 장비, 그리고 재료. 그리고 사업 컨트랙터. 그리고 현장 관리비, 일반 관리비, 그리고 마크업에는 이윤과 그 리스크 비용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크루라는 말이 나오는데, 크루. 쉽게 생각, 크루가 재료를 가지고서 마지막 아웃풋을 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크루는 뭘 뜻하느냐? 사람이 장비를 가지고 재료를 어떻게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크루는 레이버 플러스 이퀴먼트야.
labor plus equipment. 오케이? combination of labor and equipment. 철근공 3명, 일반 보통 인부 1명. 어? 그다음에 뭐 바이브레이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조가 정해집니다. 왜 그런 조를 만들고 데이터 추적을 하겠어요? 이제 뭐 테스트가 필요하겠지만 최적의 조도 있을 것이고 그 정형화된 조가 만들어내는 생산성이 있거든. 생산성이 하루에 얼마의 콘크리트를 치는데 응? 콘크리트 공 3명 보통 인부 몇 명 바이브레이터 뭐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콘크리트 펌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로 놓고 보니까 몇 입방미터를 치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거기에 근거를 해서 내 비용을 만들지. 마구잡이로 막 이때 이렇게 하고 저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진 않고 이렇게 크루 세트가 있어가지고 시공을 하는 거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견적을 하는 거예요. 그 직접비는 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해 보이기는 도면에서 물량을 산출을 하고 이 유닛 코스트라는 거를 뽑아내야 됩니다. 유닛 코스트. 근데 이 유닛 코스트가 우리 한국말로 일위 대가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예를 들어 1m 삼성을 치는데 이게 유닛이잖아요. 유닛. 그리고 콘크리트 양은 도면에서 전체로 끄집어오면 되잖아. 얼마 든다. 이거를 뽑아내는 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여기에 많은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철근공 몇 명이 들어가고 보통 인부가 몇 명이 들어가고 콘크리트 펌프 뭐가 들어가고 그래서 1m 삼성 치는데 얼마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을 해놔야 돼. 간단해 보이죠? 여기서 이제 게임이 결정이 되는 거야. 게임이. 우리 콘크리트 많이 치죠. 토건 같은 경우도 어? 몇만 미터 삼승, 몇십만 미터 삼승 일을 하지.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지 큰 물량이 곱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의 큰 차이가 크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그냥 뭐 디테일드 에스티메이트에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리소스들, 리소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labor, equipment, material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 labor, equipment만 하면은 크루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공 방법이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리소스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시공 방법에 따라서 production rate 하루에 얼마큼 하더라 한 시간에 얼마큼 하더라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걸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그잼플을 하나 볼까요? 어떤 크루가 있는데 이름을 그 CR 넘버 6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Activity of our project is 175 units per day. 요게 그러니까 이 책에 뭐 별 설명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게 면적 아니에요? 페인트 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페인트 칠. 건설 작업 중에 하나잖아. 공정 중에. 그래서 175 데일리 프로덕션 레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175 피트 자승만큼 페인트 칠을 할 수 있어. 어? 뭐 페인트 공 한 명. 뭐 보조 페인트 공 한 명 뭐 이렇게 크루가 어떻게든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토탈 크루 코스트 퍼 데이 is 1800. 페인트 공 한 명
보조 페인트고 황명하면 더해서 하루에 얼마씩 주두로 하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머티리얼이 이175 치는데 4.5 유닛이 들어. 유닛이 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4.5kg이라고 칩시다. 네. 페인트는 또 kg으로 팔아. 그럼 또 요거에 맞춰야 되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일을 보니까 내가 이 재성 토목관의 이 방에 대해서 페인트 칠하는 거 견적을 내려고 하는데 이 방에 대해서 면적을 뽑아 보니까 천정하고 다 해서 1,400이야. 그럼 이제 돈 내야 되는 거지. 얼마 들어갑니다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얼마 걸릴 거고 얼마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아니 뭐 어려운 거 없죠? 뭐 빨리 전체 물량이 도면에서 여기 면적 나왔지? 1,400 하루에 얼마 할수 있어? 175 쉽다. 8일 크루 코스트는 이 하루에 1,800불씩 들어간다 그랬는데 며칠 투입해야 돼? 8일. 이것도 쉽죠. 그거 더하면 되죠. 18,000 나오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닛 코스트를 또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유닛이 요 우리가 관심 있는 요 유닛 면적당 이 전체 비용 나누기 전체 물량으로 하면 되죠. 결국은 이 유닛 요 컨스트럭션 메서드 썼을 때 12.86 불이 들어가더라. 근데 똑같은 크루 보내면 이 방이나 저 방이나 이제는 이것만 면적만 구하면 되지. 응?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오묘한 거예요. 여기에 리소스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공 방법하고. 그리고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우리 시공회사 거야. 우리 시공회사 거.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제 예로를 들어가면은 이 콘크리트 전문회사에 콘크리트 시공을 하는 전문회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자기네들 레이버 데이터, 이퀴먼트 데이터, 머티리얼 데이터, 시공 방법 데이터 이렇게 다 엑셀에 저장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새로운 일이 나왔는데 이게 500 큐빅 피트짜리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 잡이에요. 그럼 이런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다시 또 견적을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펌프를 써가지고 500 큐빅 피트를 치는 건데, 컨스트럭션 메서드가 이제 자기네 회사가 이제 이름을 적겠지 뭐. MD4가 있고, MD6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토탈 코스트하고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레이버 엑셀에 워크시트 있겠죠? 그래서 L1이, 이 뭐야? 제네랄 레이버러가? 보통 인부. 콘크리트 워커, 콘크리트 공. 우리 대한민국 품샘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간당 15불을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시간당 25불을 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시간당, 응? 500불 받아야죠. 응? 자, 그다음에 이퀴먼트가 있는데 이 2라는 거는 뭐 크레인하고 버킷 셋이 되겠고 레이시 이건 이제 렌탈 레이 그리고 그 기사가 따라오고 또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따로 정해놨죠. 펌프 앤툴 레이시 렌탈 레이시 15불 시간당 그리고 운영 비용이 또 5불 들어가요. 여러분, 이제 3학년이니까 뭐 콘크리트를 열심히 하겠지만, 실제로 콘크리트 칠 때, 레미콘이 이렇게 오잖아요. 레미콘 트럭이. 근데 여기 직접 이렇게 해서 직접 타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뭐 빌딩이 됐건 우리 구조물이 됐건 뭐이 액세스하기 좋은데 콘크리트 펌프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액세스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또 크레인이 있어가지고 레미콘에서 받아서 일로 가줘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 히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콘크리트를 치는 거고, 여기에 뭐, 빌딩이 있든, 슬라브 교량이 있든, 뭐 하겠죠. 이게 다 우리는 딱이 세트로 이렇게 한다는 그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고, 이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보니까 근데 세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 크루가, 콘크리트 크루가 두 명에, 아까 L1이 뭐였어? 보통 인부. 세 명에 콘크리트 공. 한 세트에 크레인 앤 버켓. 두 세트에 펌프 앤 툴. 이게 하나 더 있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해서 통상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거고. 이게 크루고, 이 머티리얼은 레미콘. 레미콘은 큐빅 피트고, 코스트는 유닛당 17불이에요. 메서드 오브 컨스트럭션은 결국은 이 크루가 이 머티리얼을 가지고 하면은 컨스트럭션 메서드를 디파인 하는 거야. 이 팀이 이 머티리얼을 가지고 이제 콘크리트를 치는 거잖아.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100쳐. 100 큐빅 피트를 쳐. 아까 500 아니었어요? 답 나왔네. 5일이네. 노멀 아워스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요 뒤에 보면 숙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해봐. 이 오버타임을 하면은 프로덕션 레이시 좀 떨어지고 돈은 또 더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또 우리가 상황에서, 아, 현재 지금 공정이 늦어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 혹은 발주처에서 빨리, 우리 사정 때문에 빨리 해줘. 그럼 돈을 얼마 더 차지를 해야 될 때, 또 이런 견적을 또 해야 되겠지, 중간에. 자, 그래서, 듀레이션이 5데이로 쉽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딱 맨날 이렇게 예제처럼 쉽게 예쁘게 떨어지진 않겠죠, 또. 어찌됐든, 이 예에서는 5일간 두 명의 15불짜리 보통 인부를 8시간 써가지고 레귤러로 해서 했고, 이게 이퀴먼트, 이게 렌탈 운영이었죠? 하고 마지막에 요 재료비까지 더해가지고 이렇게 토탈 비용도 구할 수가 있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실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통상은 저 프로덕션 레이스를 보면서 데일리 코스트를 가지고서 유닛 코스트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유닛 코스트는 여긴 지금 계산 안 해놨네. 요 식으로 하면 달러, 우리는 원, 퍼 데이. 그 다음에 Q 뭐야 이게? 물량이죠. 퍼 데이. 이게 뭐야? 이게 프로덕션 레이트야. 이게 프로덕션 레이트. 이걸 근거로 해서 유닛 코스트를 잡아내고 그 다음에 퀀티티를 곱한다는 뜻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어? 하루에 얼마였어? 100이었죠. 100 하루에 얼마 들어가요? 돈이? 요거 두 개지, 요거. 요거 두 개. 얼마야? 그럼 32.6 달러가 콘크리트 입방 밑에 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먼저 컨스트럭션 메소드를 가지고 유닛 코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량 잡아내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프로젝트 진행이 되면서는 또 물량이 바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잘 픽스가 돼야지, 이게. 다, 히스토리가 여기 다 있는 거야. 일이 대가 개념만 잘 알고 나가도 여러분들 그 시공회사 가면은 이쁨을 받을 수 있어. 자, 이거 숙제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 프로덕션 레이시 그 레귤러 워크아웃이 지나면 아마 어둡고 하기 때문에 좀 떨어지겠죠. 그 돈은 더 많이 줘야지 레이버러들한테. 이퀴먼트는 레이스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한번 지금 이제 컨스트럭션 메서드가 틀려지는 거지 뭐. 요걸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간접비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현장 관리비, 일반 관리비. 현장 관리비는, 한 프로젝트에 어사인 시킬 수 있는 거, 결부시킬 수 있는 간접비용이 되겠고, 통상 직접비의 일부로 계산이 됩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타입별로 뭐 템포러리 퍼실러티라든지 직원 몇명 투입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10%가 됐건 15%가 됐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이슈가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 직원 셀러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발주처에서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니 이만큼만 일해. 돈 요구밖에 못 줘. 그래서 지금 소송을 지금 지하철 7호선을 여태까지는 회사들이 감히 발주처 대상으로 소송을 못 했는데 지하철 7호선에서 그러면서 너무 오래 끌었어요. 현장을 오래 자기네들 금방 해치울 수 있는데 돈만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은 1년에 끝낼 거를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2년, 3년, 4년 이렇게 됐어. 그러면 회사는 뭐야? 또 직원 뭐 여기 오늘 뺐다 쓰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뭐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간접비이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그거 더 내놔라, 보전해줘라라고 하고 있는 거고 1심에서는 회사들이 이겼어.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소송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다이렉트도 또 픽스 다이렉트 같은 거 있죠. 그냥 그 오피스 만드는 그리고 템포러리 퍼실리티 만드는 데 들어갔던 비용들은 뭐 픽스드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거 뭐 운영하려면 뭐또 사무실 운영하려면 전기 들어가지, 뭐 수도 들어가지, 냉난방 들어가지 뭐 해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늘어지면서 간접비도 포션이 몇백억이 되니까 그 회사들이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못 주겠다, 서울시는. 회사들은 내놔라. 예를 들어 현대는 혼자 하려니까 좀 겁나지. 다음에 또 괘씸죄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그 공구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다 같이 지금 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를 이렇게 좀요 프로젝트에 본사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하고 산정하는 게좀 애매하겠죠. 그걸 직접 막그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걸막다 계산하는 것도 참 힘든 작업이고. 그래서 쉽게 좀 비율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러면 되겠죠. 뭐. 우리 현대건설 본사에 들어가는 오버헤드가 얼마더라. 그거는 계산이 될 테고. 그거를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뭐그 특정 회사를 자꾸 얘기해서 안 됐는데 XS건설이 가지고 있는 전체 프로젝트의 직접비가 있을 것이고 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직접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만 비율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마크업, 응? 이윤. 응? 해외 공사 같은 경우는 예비비, 리스크, 응? 불확실성에 대해서 준비하는 비용까지 합쳐가지고 이 코스트 에스티메이트 패키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컨셉이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또 시험 문제 내면 틀려.